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. 한은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후 내년께 기준금리를 3.75%까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날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.5%에서 3%로 0.5%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한은이 이번에도 빅스텝에 나서면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.